네, 오늘 대진뉴스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 기자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셨죠? 예. 네. 아, 이 강백호 기자님 모시고 이제 태진뉴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시합을 지배한다. 내가 진짜 윤석열 잡는 호랑이 천재 강백호다. 풋내기는 꺼지라고. 아니 머리가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강백호. 나 천재 강백호. 염색했지? 아니 근데 키가 강백호 키가 아니잖아요. 나 천재 강백호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농구한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진짜 천재 강백호님 모시고 태진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이고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냐라고 했는데요. 강백호 기자님, 손을 이렇게 하셔야죠. 손, 네. 기자님, 아,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강백호님. 절차는 거들 뿐. 결국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 누가 모르나? 다른 거부권 행사 잘도 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행정 절차를 잘 따르셨나? 그럼 이 천재 강백호가 한마디 해야겠군. 윤석열 퇴진 제가 한다. 어떠냐? 네, 윤석열 퇴진을 우리 시민들이 제가 하는군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익 창출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좌는 거들 뿐. 당하긴 뭘 당해. 10억 아니 그 이상을 챙겨놓고 국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도 처벌이 엄격한데 뻔뻔하게 당했다는 말이나 하고 이런 개코 같은 말이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는 변명인 겁니다. 이런 게 공정이고 상식이라면 오늘부터 이 천재 강백호 공정과 상식을 모르는 남자다. 네. 아,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면 공정과 상식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천공의 공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일반인 신분인데 국군 방첩대가 압수수색하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더탐사 강진구 기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에 이어 줄줄이 압수수색, 매일이 영장 청구입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 우리가 타도할 수 있나요? 난 누구냐? 내 이름을 말해봐.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지? 아, 내 이름을 말해봐. 아, 그거구나. 네 이름은 그래. 난 촛불 국민. 포기를 모르는 국민이지. 포기하는 순간 바로 시합 종료인 겁니다. 사회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난 지금입니다. 탄압이면 영광이다. 무조건 정면돌파입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천재 강백호님. 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촛불 좋아하세요? 네. 이제 정말 좋아하게 됐다고요. 네, 강백호 돌아!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강백호 기자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농구복을 입고 뻔뻔하게
훌륭하게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태진 뉴스 말고요, 한 가지 더 열받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아시죠? 오늘 오전에 사퇴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지른 학폭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아들, 학폭을 저질렀다는 그 가해자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다죠? 사퇴하면 다입니까? 사임하면 끝입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말 어디서 이런 자들만 모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들을 다 모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치워버려야겠죠?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